보면 여기가 포함됐죠? 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저기 있네요. 자, 전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시동장비 여기 있고요. 이거는 연료, 아, 이거는 에어필터, 에어필터를 집어넣는데, 에어필터 안 쓰시고 하시면 큰일 나요. 에어필터, 안 쓰셔도 되니까 에어필터랑 시트를 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저기 설명서 있고요. 문에게서 시동만 걸리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시동이 안 걸리면, 아니, 시동만 바로 확인할게요. 바로. 자, 그러면은 얘도 자르지 않을게요. 자르면은 이거 쇼기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거 다 자를게요. 완전히 그냥 세팅만. 완전히 세팅만. 완전히 세팅만 할게요. 완전히 세팅만. 차 시동 세팅.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지 안 걸리는 게 있습니다. 빼시고, 빼시고. 자, 여기 배터리 집어넣고, 여기 배터리 집어넣으면 되겠죠? 엔진만. 요거 먼저 빼야 됩니다. 여기 지금 사람한 경우는 토마토 있는 거니까 빼시고, 그 다음 연료가 여기 있네요. 자, 연료가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엔진에다가 다이렉트 넣는 이유가 시동 될 때는 이렇게 집어넣는 게 좋아요. 살짝. 처음 할 때는. 요거를 안 넣고 만약 시동 건다 그러면 시동이 정말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났죠, 이거. 이거 뭐냐면은, 마셔요,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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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을게요. 살짝.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여기도 살짝, 살짝 집어넣었어요. 이제 여기 활동 이제 한번 폭발 배기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무시게 되겠죠. 자, 이거 와셔 꼰 상태고요. 그걸 땡깁니다. 오, 그냥 뻑뻑뻑 소리 날죠. 이게 되게 튀니까요. 이걸 위해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워가지고 살짝 해서 돌립니다. 살짝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살살살살 돌리시고, 살살살 돌리신 다음에 꽉 조이면 안 돼요. 살 돌리시고요. 그래서, 오, 아, 보자. 자, 앞에 여기 있는 시간. 이렇게. 자, 여기. 앞쪽으로 이쪽으로 가. 스텝라인이요? 앞뒤다. 아, 그렇죠. 하시하시 하세요. 앞뒤가 뒤일 거니까. 자, 됐고요. 이게 따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엔진도 잘 걸리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타쳐도 살짝 멀리서, 이런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시동이 안 걸리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한번 시동 걸려요. 집에서라도. 집에서라도 한번 시동 걸고 나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탑사기 있나? 여기 볼게요. 뭐 시동 걸면 바로. 네. 벌써 시동 느낌이 딱 오는데? 네, 느낌이 딱 와요. 벌써 느낌이 시동이 딱 걸릴 것 같아서 느낌이 옵니다. 자, 손 끼울게요. 지금 아이디링이 전혀 없어요, 지금요. 연료가 아예 없으니까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요. 맞고. 자, 지금 살짝 아이디링 낮아요. 그러면요. 살짝 낮으면은 겨울이니까 살짝 성을 내놔야 돼요. 여기서 살짝, 살짝 돌리시면은 약간 아, 벌려지거든요. 바로 될 겁니다. 느낌이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데 약간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한 세 번 되고 한 번. 오케이. 한 번 더.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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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백발백중 거의 시동이 잘 걸릴 정도 되면요. 이 정도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뽑기라는 게 있어요. 진짜 세팅이 정말 안 되는 애들은요. 우리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애들 뽑기가 잘 되는지 시동이 한 방에 잘 걸리네요. 이렇게 시동이 잘 걸리는 제품이니까요. 바로 가셔가지고 시동 걸고 길들이기를 125cc를 최소한 5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하신 다음에 앵앵앵 하셔야 돼요. 일단 필터 일단 막아놓을게요. 연료 이만큼 넣었어요. 연료는 라피콘 썼으니까요. 라피콘 나쁘지 않거든요. 라피콘 많이 쓰시고요. 라피콘 쓰시면 좋겠어요. 다른 연료도 있어요. 근데 라피콘은 저는 좀 구매 잘못했다고요. 특히 이런 RTR 엔진에는 라피콘이 잘 걸려요. 네, 다시 끼고. 자,
의원님께서는 처음이 아니라 조금 해보셨으니까 조정은 잘하시겠지만 엔진 시동이 잠그일 경우에는 엔진 드라이기로 지피거나 연료 집어넣어서 뽁뽁뽁 한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직접 하시는 걸로 할게요.